열랑열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대통령 부친상 치르고 조금 전에 미국으로 떠났는데요.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겠죠. 네, 이 과거 악연을 맺었던 인사들도 이 위로를 했습니다. 얼굴 보면 다 아실 텐데요. 이 대선을 치르며 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진 이들도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. 자, 볼까요? 아,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. 자, 연배로 보면 대통령 부친 고인과도 좀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서강대 교수였죠. 같은 신총 교수이다 보니 자주 만났었다며 친숙한 사이라고 했는데요. 평소 고인을 존경하는 선배로 꼽았다고 합니다. 김 전 위원장이 아드님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가셔서 아쉽다며 위로했다고 하네요. 네, 요즘도 김종인 전 위원장 대통령에게 쓴소리 많이 하던데요. 네,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왔지만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죠.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.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. 구체적인 준비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. 네, 빈소엔 이준석 전 대표도 찾았습니다. 사실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도 껄끄러운 사이죠.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색 저색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. 네, 이 대표가 이 상심이 크겠다고 위로했더니 윤 대통령 와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합니다.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문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요. 이 대통령도 이들의 조문을 말리지는 않은 겁니다. 글쎄요, 뭐 가족상에 불편하고 말고가 어딨겠습니까. 아, 빈소에 예상치 못한 조문객들도 좀 보이더라고요. 네, 가수 노사연 씨와 언니 노사봉 씨입니다. 인연은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합니다, 여러분! 도와주십시오! 감사합니다! 네, 이 인연으로 이 두 자매의 이모죠. 가수 현미 씨의 빈소에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고요. 그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. 네,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김관영 전북지사인데 두 손 모으고 명예를 위한다고요? 네, 오늘 김 지사와 이 전북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요즘 잼버리 책임론이 거센 김 지사, 이 전북인의 명예를 언급했습니다. 최근에 허위 사실로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까지 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도지사로서 전북인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. 글쎄요,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아니라 왜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못 치렀냐 이걸 묻는 건데요. 네, 간담회에 모인 10여 명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전북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성토했습니다. 모든 책임이 전라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이건 도저히 못 가할 수가 없다. 이건 우리 전북 도민을 우습게 하는 거고. 그냥 예산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가 잼버리에 족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.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야기를 하는군요. 네,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여당 인사들은 더 강하게 전북의 편을 들었습니다. 만약에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습니다. 당연히 모든 부분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큽니다. 글쎄요, 이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요. 오히려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 전북 도민들 실망시킨 데 대해서 뭐 사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갑자기 전북인들의 명예를 운운하는 이 정치인들을 보는 누리꾼들의 시선 싸늘합니다. 지역 감정으로 번질까 걱정된다. 이 명예 운운하며 도민을 방패막이로 쓴다고요. 진정으로 도민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책임 없다고 소리 높일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 아닐까요? 네, 지금까지 열랑열랑이었습니다.